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유니티를 설치를 하고 인터페이스가 어떠한지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된 그 워크숍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유니티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티스토리 링크를 제가 알려드렸죠. 일단 이 티스토리를 제가 유니티 그 워크숍 시리즈들을 모으는 허브로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밑으로 쭉 와보시면은 여기 레퍼런스,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유니티 베이직이니까 레퍼런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례로 클릭을 하시면은 첫 번째는 유니티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여기. 근데 이제 버전은 사실 특별한 플러그인들을 안 쓰고 저희는 다 이제 C#으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버전은 그렇게 타지는 않는데 제가 여기 깃허브에 여기 버전을 보시면은 312F1이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가보면은 312F1이 여기 있죠. 이 버전 위에 이상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유니티 에셋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혹은 누가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을 가져올 때이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플러그인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사실 버전은 그렇게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 가이드를 드리면은 요12 버전 이상을 다운받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기 있죠.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링크도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다운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C# 문법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유니티이기 때문에 문법을 따로 제가 깊게 가르쳐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멤버십 강의긴 한데 문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라스호퍼에서 해놨는데 동일해요. 동일해. 동일한 코드가 동일하게 도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보면 여기 있는 그 문법들을 유니티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도 사실 공부가 되게 많이 돼요. 사실 이 유니티 베이직을 따라 하면서 제가 C# 문법, 기초 문법을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따라 하시면서 반복하면 또 그것도 공부가 되니까, 또 워낙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여유가 있을 때, 그 유니티를 가지고 C# 문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여기다 따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친다면, 유니티 허브라고 있고, 프로젝트들이 쭉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버전들이 쭉 뜨겠죠. 예,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은 new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2D, 3D는 바꿀 수 있고요. 그냥 다 디폴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new 프로젝트로 한 다음에 그냥 다 디폴트로 한 다음에 create 버튼 눌러 볼게요. 그래서 유니티 허브에서 새로운 이제 유니티를 만들었고, 이제 실제 유니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한데, 금방 필요한 요소들을 임포트를 해서 이제 유니티 실제 작업 화면을 저희에게 곧 띄워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유니티 그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떴을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레이아웃이 있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설치를 하시고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새로운 그 new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렇게까지 됐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워크숍을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항상 풀다운 메뉴를 잘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파일, 뭐, 씬을 만들고,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엑싯. 이거는 뭐, 뻔히 이제 모든 파일 메뉴에 있는 거고, 에딧 메뉴 같은 경우는 언두, 리두, 뭐, 셀렉트 하기, 컷, 뭐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유니티의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뭐 플레이라든지 뭐 여기 보면 스텝, 뭐 사인 아웃, 그다음에 뭐 프리퍼런스라든지 프로젝트 세팅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티에 관련된 것들이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열던 간에 언두, 리두 이런 것들은 항상 여기 이렇게 존재하기 마련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에셋, 그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이세 개가 어떻게 보면 유니티의 특별한 어떤 그 윈도우즈인 것 같고요. 여기 그 윈도우즈 메뉴 가보면은 특정 패널들, 뭐 UI 툴킷이라든지 오디오 패널, 뭐 애니메이션 패널, 이런 것들을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겠죠. 헬프는 헬프겠죠. 그래서 뭐 About 유니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포럼도 있고요. 쭉 보시면은, 예, 뭐 일반적인 헬프 메뉴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세 개가 유니티를 구성하는 핵심 풀다운 메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뭔가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create empty라고 하게 되면은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empty가 나오죠. 예,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다시 asset 들어가서 아니야. 여기 게임 오브젝트 들어가서 3D 오브젝트에 뭐 큐브 하면 큐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큐브도 만들어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플레인 만들어 볼까요? 플레인도 만들어지고 그림자도 나오네요. 그리고 뭐 UI도 있고요.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도 있고요. 카메라는 이제 여기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 카메라.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선택하니까 카메라 뷰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그 태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게임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유니티 안에서 돌아가는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요 이제 텀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하게 되면은 이 게임 오브젝트에 달라붙을 컴포넌트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 게임 오브젝트 하나, 이건 엠티 게임 오브젝트였고 밑에 거 큐브. 큐브를 보면은 여기 오른쪽 패널을 보니까 인스펙터라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그 프로퍼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요 큐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컴포넌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박스 콜라이더도 있고요. 메쉬 렌더러도 있고요. 그다음에 큐브, 메쉬 필터가 있고 트랜스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얘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라는 그 게임 오브젝트에 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컴포넌트가 달라붙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컴포넌트를 가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메쉬도 있고요. 뭐 이펙트도 있고. 아마 이건 선택을 해야지 액티베이트 될것 같은데 여기 플레인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액티베이트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리지드 바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리지드 바디에 컴포넌트가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없는 게 생겼죠. 그다음에 다시 또 컴포넌트 가보면 뭐 UI도 있고요. 렌더러도 있고 비디오. 그다음에 뭐 이펙트에서 제가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파티클 시스템이랑 컴포넌트가 여기 플레인에 달라붙었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 오브젝트, 어떻게 보면 와퍼예요, 와퍼.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컴포넌트를 어태치 시킬래?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위에 툴바를 보게 되면 뭐 이거는 이제 뷰포트에 해당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XYZ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여러분들 아무래도 라이노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그런 툴에 익숙하면은 거의 뭐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플레이 버튼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장면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 장면이. 자, 이건 나중에 저희가 그 스크립트를 적용하고 뭐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은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 하이어라키라 그래서 여기 있는 장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여기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모아놓는 하나의 어떤 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레이어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인스펙터 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프로퍼티를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여기 보면은 컬러 값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은 카메라에 그 필드 오브 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는 거. 어쨌든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즉 여기서는 컴포넌트죠. 컴포넌트들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인스펙터 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창이.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랑 콘솔이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뜯어놓거든요.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콘솔 따로, 프로젝트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스크립팅을 짜고 플레이를 시켰을 때 이게 이제 에러 같은 것들, 데이터들이 제대로 찍혔는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콘솔 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프로젝트 창. 프로젝트는 지금 여기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Show in Explorer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유니티 샌드박스에 New Unity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에셋이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면은 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에셋 폴더 안에 있는 것들, 얘네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장면도 만들고 스크립트도 짜고 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요 레벨, 그러니까 이 폴더 레벨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한다. 어떤 3D 파일을 갖고 오던 이미지를 집어넣던 스크립트를 만들던 여기 이하의 어떤 서브 폴더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들은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랑 이거 다른 점이, 이건 말 그대로 그 어떤 폴더 스트럭처라든지 어떤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는지, 이미지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린 거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된 이 장면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떤 엔티티가, 어떤 게임의 오브젝트가 화면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씬 들어갔죠? 지금 여기 샘플 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볼까요? 예, 샘플 씬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세요. 플레인도 있고요. 박스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시키게 되면, 세이브 시키게 되면 요 장면에 저장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뉴 씬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크리에이트 해볼게요. 뉴 씬이라고 하니까 없어졌죠, 지금 다. 없어지고 새로운 장면이 생겼죠. 말 그대로 새로운 지금 장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제가 Save As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Sample Scene 2로 해볼게요. 제가 2. 숫자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럼 지금 두 개의 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Sample Scene 2가 지금 Activate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캡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캡슐. 캡슐이 만들어졌죠? 여기 별표 모양이 떠 있다는 건 저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Ctrl S 혹은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하게 되면 없어졌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고스란히 여기에 저장이 된 거죠. 다시 샘플 씬을 더블 클릭하시면 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복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캡슐이 있는 씬으로 점프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유니티가 장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고, 이 게임 오브젝트들은 결국 컴포넌트라는 것을 담고, 컴포넌트를 조합함으로써 우리가 유니티 게임 엔진들을 활용해서 장면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항상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켜놓고, 노트북에 켜놓고, 자기 전에 배 위에 올려놓고, 한 30분간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제가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분간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 사실 솔직히 30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해보겠죠, 이렇게. 뭐지? 클릭해보고, 이건 뭐지? 아, 얘가 카메라 뷰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얘를 만약에 살짝 내리면은 캡슐 위에 올라가 있겠죠? 게임 뷰 가보니까, 올라가 있네. 얘는 또 뭐지? 남주 선생님이 무슨 플러그인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운받는 거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그 맵이 생겨요, 머릿속에. 이것도 한 번씩 클릭클릭 해 가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수록 빨리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페이스 설명해준 비디오를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실제 그 컴포넌트들, 실제 스크립팅을 짜면서 어떻게 그 유니티 장면을 구성하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